딴 먼지를 그래 먹으면 아마 탈이 나도 벗어났지. 이건 또 먼지니까. 조용하던 겨울산에 활기가 생겨납니다. 우리 산천에 자생하는 약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구석구석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용지 있어요? 용지야? 오, 오. 와, 용지였네. 용지 이쁘다. 어, 정말 좋네. 오늘 찾아낸 첫 번째 약초는 영지버섯. 영지는 그 참나무가 죽어가는 나무에서 뿌리 부분에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나무의 좋은 효능을 얘가 다 가지고 있어서 딱 완전. 이쁘다. 아, 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쪄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물 끓여서 먹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약초꾼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야, 시간 있네. 이게 백수오래. 백수 있네. 시간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백수오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백수오가 이 정도 되면 작품성으로나 효능으로나 되게 기대해 볼만해요. 백수오가 오랜 땅속 은둔 생활을 끝내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뇌두도 도태되고 이 밑에도 도태된 거 보니까 수십 년은 산에서 고생을 하고 자란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도태되고 없어요. 그런데 땅에서 캐냈다고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랍니다. 안 다치게 이동을 하려면은 저놈을 이렇게 나무에 부목을 태워서 그래 하려고 나무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디귀한 약초 백수호. 땅속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선 캐는 정성에 옮기는 정성까지 더해져야 합니다. 보물단지야. 진짜 보물단지네요. 네, 저희는 백수호를 완전 보물단지 다루듯이. 김태숙 씨가 운영하는 약초방. 오늘 캔 백수호를 들고 아주 중요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거피, 즉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는 겁니다. 이 귀한 백수호를 이제 껍질을 거피하는데 새칼로 하면 그 약성 후군도 떨어질 뿐 아니라 이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에 의해서 색깔이 검게 변할 염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로 직접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피를 하는 데만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이번에는 백수호로 술을 담근다고 하는데요. 유리병에 25도가 넘는 술을 붓고 거피를 한 백수호를 넣어 밀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은한 갈색빛이 우러난다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숙성시키시고 2년 이상 지나면 맛이 진짜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숙성이 오래될수록 백수호주 맛이 부드럽고 좋아요. 김태숙 씨가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담근 백수호주 무려 400여 병. 그녀는 왜 이렇게 백수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걸까요? 아이를 막 키워놔놓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쯤 우울증이 오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약초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친구한테 제가 백수호를 알아서 백수호를 직접 찾아 나서고 해서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같은 거는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수호를 통해서 그런 마음에 어떤 안정을 되찾았고 생활의 의욕을 되찾고 기력이 좋아져서 그런 효과가 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백수호를 저도 열심히 찾아 나섰고 사랑하게 됐죠. 그런데 백수호 덕을 본 것은 김태숙 씨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옛날에는 머리가 막 머리 까먹고 이럴 때는 막 주먹에 잡힐 만큼 머리가 확 빠졌어요. 그래갖고
막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채취해